005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은는 1968년 설립되어 1988년 상장.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기업이며 바이오 사업부,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등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음 컨소시엄 구성, 공동 연구 등 대기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소재 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매출을 계속 발굴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으로 사업 부문은 바이오 사업부와 케미컬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음 대시 2011년 9월 FCB 파미셀과의 합병으로 바이오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발생. 2013년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인 IDB캠, 주. 을 자회사로 인수하여 케미컬 사업부를 신설하였음 대시 2016년 11월 울산의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연구소를 준공하여 뉴클레오시드, MPEG 등 차세대 바이오 신약 원료와 전자재료 등 화학 기반 제품의 연구개발을 담당 재무 대시 바이오 부문의 화장품 및 하티셀그램의 수요 확대와 골수뱅킹 성장. 케미컬 사업 부문의 뉴클레시오 매출 급성장에 따라 PEG 유도체 등의 매출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에도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티 영업수지 개선으로 금융비용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바이오 사업 부문의 성장과 바이오 케미컬 부문의 수주 증가로 이 공장을 신설한 바 고마진 뉴클레오시드 생산이 확대되어 양호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23년 4월 26일 기준 장마감 파미셀의 시가총액은 5,4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미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28위입니다. 파미셀의 상장 주식수는 616,964 주입니다. 파미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미셀의 퍼은 49.4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78배. 13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 원, 79억 원, 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95억 원, 109억 원입니다. 파미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66.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83이며 전일 대비해서 4.19-0.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0.44이며 전일 대비해서 8.